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 전략을 위해서 미리 사주를 하나 뽑아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이 중중한 사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 관이 중중한 사주라는 것은 사주에 이렇게 관이 많다. 정관, 평관, 또 지지에도 여기에 지금 자 이게 전부 관이죠. 이렇게 이제 관이 많은 사주를 관이 중중하다. 또 관이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주를 관이 중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주를 잘 보는 방법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푸름 이렇게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사주가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보입니다. 어느 날부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건 연습을 통해서 잘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죠. 저도 과거에 이제 이 사주풀이 연습을 할 때 부산에 보면 용두산 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면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제가 그 밑에 파전집이 있습니다. 그 찌짐. 이제 찌짐이라 그러죠. 파전에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 한 두 병 사들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고 말쑥한 그런 할아버님이 이제 저기 또 앉아 계시고 그러면 그 옆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역학 공부를 합니다. 할아버님 옛날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할아버님이 거절하는 분이 없죠. 다 좋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 사주를 탁 뽑아놓고 제가 먼저 다 풀면서 할아버님 37살 8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46살 6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사주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딱 걸리는 그런 해와 달이 있죠. 이제 그걸 물어보면 마치 영화를 되돌리듯이 그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아, 그러면 그때는 내가 뭐 일이 있었지. 그때 회사에서 내가 그만뒀지. 그때 내가 뭐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돈을 벌었지. 뭐 어쩌지 하면서 그 기억력에 저는 감탄을 합니다. 어쩜 그걸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사주를 좀 볼줄 아는가 이런 생각 들고 또 제가 옛날에 이 소시적에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부산에 보면 해운대가 있습니다. 그 해운대 그 백사장에 돗자리 깔아놓고 한 사람의 1,000원 받으면서 제가 사주를 봐준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뭐 20살, 21살 이렇게 됐었죠. 제 친구가 이제 조수를 했습니다. 걔가 옆에서 이제 돈을 받고 사주 그 이렇게 접수를 받고 그러면 저는 이제 지가 딱 적어주면 저는 딱 풀이만 해주고 이렇게 한 10분 정도 몇 마디 딱 해주고 저는 이러니까 돈이 짭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등록금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틀리는 거 뭐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틀렸죠. 많이 틀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좀 많이 맞추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주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저 새벽에 나와서 이제 또 이 역학 이 북극성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뭐 좀 도움되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또 사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풀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관이 중중하다. 이렇게 사주에 이제 관이 있는 걸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관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은 높은 산이에요. 그러면 중중 두 개가 있으면 산 넘어 산이죠.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도 만약에 관이다 그러면 관이 자기 사주에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첩첩산중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높은 산을 산 넘어 산을 넘으라고 그러면 이 사주의 주인공이 요 일간이죠. 얘가 튼튼해야 됩니다. 아주 건강하고 아주 힘이 세어야 되죠. 장사가 되어야 되죠. 근데 이제 얘의 힘을 보려고 그러면 요 밑에 지지나 나머지 구성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또 보니까 취지에 그 중에서 취지 중에서 제일 그 큰 힘을 차지하는 게 태죠. 아, 월지죠. 월지인데 월지가 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힘이 행편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태라는 거는 임신했을 때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임산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언가도 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의 주인공은 행편없이 힘이 약해요. 그럼 그 옆에 거라도 보면 그 옆에는 또 장생이에요. 장생이 갓 태어난 아기예요. 또 장생이 한 개 더 있어요. 이게 힘들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주인공이 산 넘어 산 높은 산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딱 쪼가리 내가지고 요쪽은 뭡니까? 어린 시절이죠. 요거는 부모서라. 요건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대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산 넘어 산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이렇게 힘이 약한 사람이 산을 넘으려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말년도 이제 또 보니까 말년에는 짐을 하나 더 치우는 거예요. 산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짐을 하나 더 치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니까 이 배낭을 메웠는데 배낭에 짐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산을 더 오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참 열심히는 사는데 어떻게 실속이 좀 없다. 내가 열심히 한 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앗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분이 화를 내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한뿔따그라고 그러죠. 한뿔따그. 그러니까 한뿔따그라는 게 한번 확 화내고 뒤끝은 없습니다. 근데 화낼 때는 무서워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억울하다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얻어지는 게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가? 뭐 이런 이제 그 억울함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사주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풀이를 하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 처한 그런 상황 따라 풀이를 또 잘 해줘야 되죠. 그걸 우리는 통변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가 아무리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도 이런 사주를 가졌다 그래도 대운이라는 게 있죠. 대운. 자, 대운이라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운이 비춰집니다. 자, 대운이 이제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분이 뭐 나이가 많다 보니까 뭐 27, 37, 47, 57, 67, 80 이렇게 쭉 대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운에서 내가 뭘 만나느냐 따라가지고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자기 사주는 비록 이렇다 그래도 대운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인수, 편인, 비견, 급제죠. 자, 이런 육신들을 대운에서 만나고 또 지금 비록 내가 힘이 적었다 그래도 대운에서 이런 식으로 사오미 대운을 만나면 내가 사오미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록지향으로 되죠.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건강한 그런 청년이 되는 거니까 능히 산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주가 이렇게 무거운 그런 육신들이 많다 그래도 대운에서 뭘 만나느냐 따라가지고 또 실제로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하면서 산을 막 멋있게 타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주 불여 대운이다. 사주가 아무리 좋든지 나쁜지 그거 상관없이 불여 대운 대운이 더 중요하다. 대운에서 실제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이걸 길게 막 하면 막 사람들이 댓글로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이렇게 관이 중중한 사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또 계속 이걸 뭐 한 1,000명 정도 제가 풀이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한 1,000명 정도 들으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